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Witty and Carol. 자, 여러분. 푸나펑의 인기 캐릭터들, 위티, 그리고 캐롤. 그 둘이, 공식적으로 러브라인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에 캐롤과 위티 아주 대놓고 데이트를 시키는 그런 모드가 나왔어요. 위티가 의외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오히려 캐롤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딱 그림만 봐도 그렇죠? 의외로 수줍음이 많은 상남자 위티 그리고 귀요미 캐롤과의 데이트, 그들의 데이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위티 롤. 어? 위티 극장이야? 아, 위티 씨 오늘 옷 되게 멋있게 입으셨네요. 캐롤 씨도 하얀 옷 오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뻐요.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또 데이트를 할까요? 근데 첫 번째 데이트 장소 여기 어디죠? 식당인가요? 아니면 옥상 카페 같은 그런 데인가 보다. 아, 오늘 야경이 정말 이쁘네요. 캐롤이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얘기들 막 얘기해주고 위티도 쑥스럽지만 어떻게 말을 잘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오케이, 위티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은 또 밥 먹으러 가야죠. 이렇게 뭔가 또 모드로 나오니까 이 커플링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환장할 만한 그런 모드겠어요, 이거. 아주 아주 달달하다, 달달이요. 자, 두 번째 곡은 퍼퓸. 향수라는 뜻인데. 어? 저 캐릭터 뭐야? 저 그 아고티에 나왔던 걔 아니에요? 그 매니저인가 뭔가? 그 푸나펑의 인기 캐릭터들이 지금 아닌 척 하면서 그 위티의 데이트들 몰래 다들 지켜보고 있어요. 아유, 위티씨 오늘 향수 뭐 뿌렸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 그 노래 진짜 좋다, 이 노래. 그 진짜 달달한 맥스인데? 매트랑 저기 쉐기까지? 셀레버 썬데이! 아이고, 근데 둘이 되게 보기 좋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둘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아주 달달한 터집니다. 터져요. 미티씨, 우리 오늘 뭐 먹을까요? 케이크 좋아하세요? 세 번째 곡 뭐야? Hot Base. 자, 이제 저녁까지 먹고 또 야간 개장한 놀이공원에 놀러 왔어요. 둘이 근데 복장만 보면은 거의 결혼식 하는 분위기인데. 미티 이런 모습 처음이야. 어? 그 폭발하던 모습 어디 갔나요, 위티 모드에서? 커지던 모습 다 사라지고 수줍음만은 폭탄 소년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야, 잠깐만, 저 위티는 누구야 근데? 그동안 인기 모든 캐릭터들이 다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주 동네방네 다 소문났나봐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근데 데이트가 이게 지금 둘이 아직은 사귀는 게 아닌 것 같고
호감을 갖고 데이트하는 상태의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오늘 데이트 꼭 성공적으로 이뤄가지고 해피엔딩 맞이해야겠어요. 저 이 두 커플 적극 지지합니다. 네. 오, 뭐야? 야, 둘이 합주하는 거 아주 다음 소문 났나 보네. 관객들이 보였어. 어? 안 돼! 그렇게 해피엔딩인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캐롤 같은 경우에 단독 모드가 따로 있었나요? 이건 다른 모드에서 가끔씩 예, 카메오로 출연하는 경우는 봤는데 단독 모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아, 이 둘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꼭 이 커플 항상 시켜보겠습니다. 어머, 루브랑 사르멘트까지? 쟤네들도 게이트 나와가지고 우리 그 지켜보나 보네. 자, 이번엔 실패 안 합니다. 아, 저 자식 또 춤출 준비한다. 어, 자, 과연 지금까지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미티 캐롤 그런 네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둘의 하루 공연 잘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 해피엔딩이다. 자, 그렇게 밤까지 되고 둘은 이제 사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지금 남친이랑 뒤에 피코랑 아주 다 소문났네. 어, 그리고 사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헥스랑 어? 캐릭터 총출동이다 오늘 모든 캐릭터들. 썬데이랑 피코. 자,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귀게 되고 여친과 사르벤데 다 같이 이제 쇼핑하러 나왔고요. 미쿠 공연도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아, 제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쟤랑 이제 오락실 가서 어? 이제 펌프도 즐기고. 아, 이제 어떤 모험을 하던 간에 캐롤과 함께입니다. 야, 잠깐만. 트리키랑 오, 캐롤과의 배틀? 위치가 그걸 이제 끌어안고 있고요. 그리고 그늘밤에 댄스. 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둘. 이참에 결혼까지 가자!